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단월면 석산리에 나와 있습니다. 석산리. 네, 좀 멀리 나왔습니다. 제 사무실 기준 한 40분 걸리네요. 근데, 이 지역을 제가 좀 몇 번 왔던 지역이 있습니다. 좀, 거래, 뭐, 계약은 못했지만, 요 주변에 집들이 좀 매물이 나와서 촬영도 많이 했었고, 또 다른 부동산도 계약을 했던 그런 지역인데,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예, 바로 앞에 이제 소리산이. 예, 소리산이 진짜 한 폭의 그림과 같이 펼쳐지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산은 유원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오시다 보면 약수터도 있어요. 약수터도 있고, 오는 길 자체가 정말 드라이브 코스, 예, 예술입니다. 예술이고, 비발디 파크도 굉장히 가깝고요. 여기서 조금만 가시면 바로 홍천이에요. 중방대리 쪽으로. 예, 중방대리가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양평의 끝자락입니다. 굉장히 좀 천정 지역이고. 아, 정말 은퇴해서 살기에는 이만한 지역이 없으실 겁니다. 정말 공기 좋고 물 좋은 그런 지역이라 저희가 이제 물건 접수를 받고 바로 이렇게 좀 오늘 오전에 이제 접수를 받았는데 바로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역이라 그런 매물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이제 황토 벽돌로 지은 굉장히 조금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좋은 그런 매물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두 이제 어르신이 10년 넘게 거주를 하시고 관리를 다 직접 하신 그래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그런 컨디션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잘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외관하고 내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도로가 진입로인데 뭐 2차선에서 바로 진입은 아니고요. 한 500m 정도 진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단지를 좀 들어오셔야 되고 아스콘 포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크게 통행량이 많지가 않아서 뭐 길 막힘 현상이나 이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정면에 지금 보이시나요? 나무당 꽃이 많아가지고 그게 좀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황토벽돌로 되어 있는 오늘의 주인공 되겠고 자 좌측부터 보면 여기 이제 텃밭도 상당히 넓게 꾸며 놓고 있어요. 관리하고 계시고 요즘 텃밭에 정화조 매립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특이하게 8가구가 공동 지하수 쓰고 있습니다. 물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하세요. 요 마을 아래에 물탱크실이 다 구비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별도의 펜스나 이런 건 없어요. 담장이나 이런 건 전체 없고 요 옆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예쁜 꽃으로 좀 화단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쪽 보시면 단지 거의 뭐 맨 끝에 있는 주택이고 주차 같은 경우는 여기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이쪽에 주차 뭐 한 두 대, 세 대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요거는 이제 번외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개가 이렇게 한 마리 있는데 오자마자 엄청 짖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짖나 했더니 저 안에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저 안 보이실 겁니다. 지금 새끼를 낳았는데 지가 아빠인 줄 알고 지금 지키는 거예요. 새끼 고양이들이 아직 눈도 살짝 못 뜬 것 같고, 예, 네, 아, 멋있습니다. 그죠? 너무, 너무 귀여워요. 실제 아마 답사 와서 보시면 요거 먼저 보십시오. 너무 귀엽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당, 요렇게 보시면은, 마당은 텃밭과 잔디마당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소나무, 굉장히 멋스러운 소나무 조경수들이 다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주택은 이렇게 돼 있어요. 2층 주택으로. 지금 이제 좀 고추 심으셨네요. 그죠? 고추대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고추. 고추를 상당히 많이 심으셨네요. 다 고추나? 네, 다 고추네요, 이쪽은. 고추 심어 놓으셨고 뭐 상추, 파 뭐 이렇게 또 돼 있고요. 상당히 관리가 잘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정자 테이블도 하나 놓으셨고 여기서 이제 식사하시거나 차 한잔 마시기 딱 좋은 그런 공간으로 또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장작도 많이 쌓아 놓으셨고 이쪽에 뭐 구들 아궁이도 있고요. 가마솥도 있고 항아리도 이렇게 또 장 같은 거 다 담아 놓으셔가지고 다 또 자식들 나눠주잖아요. 어르신들 뭐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은 뭐 다 이렇게 다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주택의 좌측은 창고가 이렇게 판넬로 확장되어 있는 창고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일러실과 창고로 되어 있고 여기는 야외 수도가도 있고 그것도 이렇게 시멘트로 다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 볼 수가 있어요. 자,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주택의 외관 한번 보죠. 뭐, 딱히 볼 것도 없습니다. 황토 벽돌로 지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황토 벽돌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앞에 데크가 1, 2층에서 2층은 이제 테라스가 되겠고, 1층은 지금 데크도 칠을 다 한번 올스텐 칠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관리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박공형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야 상당하네요. 예,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서 뭐 그냥 신축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무엇보다 저 소리산 아 장관입니다. 장관. 뭐 용문에 맨날 백운봉 우리 백운산 백운봉 아, 용문산 백운봉 그거 비교가 안 되죠. 너무 예뻐요. 예, 너무 예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친환경 지역에서 은퇴하시고 전원생활 하시는 거는 아마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정말 추천을 꼭 드리고 싶은 그런 지역입니다. 자, 외관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고요. 바로 내부 봐야겠죠? 네, 바로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중문이 이렇게 있어요. 있고 좌측에 신발장, 바닥은 타일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정면에 중문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네요. 슬라이딩 도어로 넓게 빠져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저 우측부터 한번 볼게요. 우측에 방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안방이 이렇게 예, 장롱이랑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좌측에 특이하게 여기도 지금 원래는 드레스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 책상 같은 거 좀 놓으셨는데 이 공간 이제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좌측에 이렇게 욕실이 있습니다. 예, 안방에 드레스룸과 욕실이 같이 되어 있는 구조. 굉장히 좀 실 거주하기 편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오시면 이제 거실이죠. 예, 거실과 주방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황토 벽돌 집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시면 이 황토 냄새가 굉장히 좀 좋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약간 그 한옥 느낌 나게 대들보하고 석가리 느낌 나게끔 시공이 되어 있고요. 뭐 루바라든가 이렇게 좀 마감이 굉장히 좀 시공 상태가 퀄리티가 좀 마감이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좌측 부분이 이제 거실 메인 거실 공간이고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창도 보시는 것처럼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창도 넓게 빼셔가지고 요 창에서 바로 이렇게 소리산이 아 그림입니다. 그림 예, 한 폭의 그림을 이렇게 360도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자, 주방과 거실은 오픈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주방은 오셔가지고 한번 좀 리뉴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아일랜드 식탁 좀 놓으시면 되고요. 좌측에도 벽난로 보십시오. 굉장히 좀 주물로 제작된 것 같아요. 좀 고가의 난로가 이렇게 겨울철에는 요거 있으면 뭐 훈훈하죠. 전체적으로 훈훈한 효과가 있으니까 너무 잘 꾸며 놓으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실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된 것 같고 주방의 우측에는 이제 세탁식용 다용도실인데 여기 냉장고라든가 지금 보시면 가스레인지가 하나 더 있어요. 예, 보조 주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생선 요리라든가 좀 냄새 나는 요리는 요 공간에서 조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세탁기 뭐 건조기 2단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공간을 뭐 충분히 잘 이렇게 좀 넓게 돼 있네요. 거실과 주방 한번 보셨고 그다음에 이쪽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쪽인데 이쪽에도 보시면 좌측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1층에만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방은 좀 아담하고요. 좀 자녀분들이 생활하시기 좋은 그런 사이즈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붙박이장도 다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좌측이 계단 및 창고 그다음에 또 좌측이 욕실 이제 여기가 공용 욕실 되겠죠. 공용 욕실. 네, 상당히 넓어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상당히 넓게 이렇게 빠져 있고요. 지금 좌측에는 냉장고가 있는데 사실 요게 없으면 공간이 굉장히 공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2층은 올라가는 계단은 이제 집성목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 앞에는 뭐 저 복도 공간이 있고 여기가 이제 2층의 방 2층의 방은 지금 현재는 서재로 좀 활용하고 계시고요. 예, 사이즈는 뭐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충분한 예, 거주하시기에는 뭐 부족함 없는 사이즈 가지고 있고 요 앞에 방에 연결된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서 보는 조망권이 굉장히 좋고요. 소리산 전체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앞에 공간이 이렇게 집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탁 트여져 있는 조망권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네요. 자, 이렇게 2층 방까지 보셨고 2층에도 이렇게 욕실이 또 있습니다. 네, 현재는 좀 창고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시고 소유자분 이제 어르신분들은 현재 거의 1층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2층에는 이렇게 좀 자녀분들이 한 번씩 오곤 할 때 쉬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2층까지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단월면 석산리에 소재하는 예쁜 황토 벽돌 주택. 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취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 취향은 아니에요. 아, 요거는 딱 정말 퇴직하시고 전원생활 이제 남은 인생 전원생활을 해봐야겠다 요런 컨셉입니다. 아, 정말 주변 조용하고 공기 좋고 물 좋은 예, 그런 전원주택 예,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도 실제 와보니까 예, 정말 좋긴 하네요. 또 날씨가 따뜻하고 날씨도 오늘 또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좋긴 좋네요. 주변이 이게 뭐 전원 아니겠습니까. 넓은 텃밭도 좀 가꾸고 땅도 대지평수도 상당하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뭐 할 뭐 이렇게 소일거리들도 많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좀 기분이 좋고요. 소유자분도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라 네, 또 이렇게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촬영하는 내내. 네, 저는 또 그럼 다음 매물 촬영 때 예, 찾아뵙기로 하고요. 답사 원하실 때는 미리 좀 연락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래도 한 반나절 이상 하루 정도는 좀 시간을 여유를 두고 스케줄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할게요. 감사합니다.